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타타스틸 체스 토너먼트 4라운드에서 나온 하이라이트 경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체스 그랜드마스터 아니시 기리가 세계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을 상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시 기리가 백으로 D4로 경기를 열었고요. 자, 경기는 나이트 F6 인디언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칼슨이 B6를 선택하거든요. 자, 이거는 퀸스 인디언 디펜스죠. 요새 조금의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해요. 흔히 여기서 D5로 나오는 게 이제 보다 좀 정석적인 그런 갈래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백이 거의 주구장창 카탈란으로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이 조금 방향을 틀어서 퀸스 인디언 디펜스도 조금 섞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최근의 추세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그 중국의 딕리런이 그 쿠켓시 D를 잡을 때, 자, 그때도 요 이제 퀸스 인디언 디펜스를 활용하기도 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조금의 이제 어떤 메인라인도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 퀸스 인디언 디펜스 오프닝 관련해서는 제가 체스닷컴 코리아 채널에 그 이제 조금 길게 설명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백은 G3 하면서 피앙케토 바리에이션으로 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퀸스 인디언 디펜스를 상대하는 이제 최적의 이제 기물 배치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밝은 색 칸에 대한 이제 중앙 싸움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비숍을 배치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일단 이제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겠죠. 자, 흔히 이제 비숍을 전개하는데요. 자, 비숍이 B7이 아니라 A6로 옵니다. 자, 그러면서 C4 폰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현대적인, 그러니까 모던한 이제 메인라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 폰을 공격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백한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1경기에서 쿠켓 CD가 이제 B3 했다가 이제 비숍 체크 당하면서 조금 불리하게 경기가 진행이 됐었죠. 왜냐면 여기는 이제 B3 전개가 이제 백의 진영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수는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흑이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니시기리는 자, 퀸을 C2칸 배치하면서 자, 폰을 이렇게 수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비숍이 다시 돌아가요. 그 언뜻 보기 되게 이상하거든요. 자, 한 번에 올수 있는 걸왜두번 굳이 이렇게 왔다 가서 지금 상대한테 퀸 전개를 도와주느냐. 자, 이렇게 볼수 있지만 자, 이건 기본적으로 D5 칸에 대한 싸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퀸이 D1칸에 있었다 그러면 자, D5칸을 이렇게 지원해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퀸스 인디언 디펜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흑이 이제 C5 브레이크를 언제 할 것이냐. 요게 이제 좀 포인트거든요. 자, 그랬을 때 백이 D5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이제 하나의 또 이제 갈림길이 되는 거라 지금 퀸이 D1칸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수월한데 근데 퀸이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 일단 요 전진이 좀 쉽지 않아지는 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숍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상대의 퀸을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백이 그냥 어차피 너도 한수 썼으니까 나도 다시 돌아갈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를 두게 되면 자, 이거는 그 백이 그 앞선 상황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퀸은 왔다 갔다고 그냥 움직였는데 지금 흑은 왔다가 다시 안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얘가 지금 B7칸에 전개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흑한테 그냥 고스란히 한수 넘겨주고 자, 경기가 진행되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니시기리는 비숍 전개하면서 경기를 풀어가죠. 자, 지금 D5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니까 자, 곧장 C5로 밀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두 폰이 교환되는 자, 이게 흑의 기본적인 메인 전략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잡게 되면 이제 비숍 전개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이후 D5까지 나오면서 나머지 폰까지도 교환이 될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백이 이 브레이크를 무시한다 그러면 자, 흑이 먼저 잡으면서 뭐 나이트 끌어들이고 이제 비숍 교환까지 만들게 되겠죠. 자, 이러면은 백이 초반에 갖는 이제 오프닝적인 이점이 뭐 거진 다 상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백이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자, 폰이 그냥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폰을 내준 대가로 이제 기물 활동성을 챙겨서 자, 그걸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자, 이 퀸스 인디언 디펜스에서 이제 왕왕 활용이 되는 자, 그런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상대가 폰을 이렇게 밀고 올라왔으니까 자, 일단 잡는 게 당연하고요. 왜냐면 이걸 안 잡게 되면 그 앞서 퀸스 인디언 디펜스는 이 밝은 색 칸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이 이제 E4까지 올라가면서 그 싸움을 이깁니다. 자, 이러면 비숍 대각선이 이제 막히면서, 자, 이거는 흑이 그냥 전략적으로 패배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잡는 게 일단 옳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나이트로 잡습니다. 자, 비숍으로 잡게 되면 이게 나이트 C3에 어차피 또한줄 뺏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로 잡으면서 경기를 풀어가죠. 자, 백은 캐슬링으로 이어갔고요. 자, 흑도 이제 캐슬링 준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폰을 뺏겼기 때문에 이제 백이 어떤 그 이제 뭐랄까요 보상을 좀 가져가야 될 텐데 자, 백이 얻고자 하는 보상이 그럼 뭘 거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캐슬링을 먼저 했고 기물 전개에서 조금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죠. 게다가 룩을 D1칸에 배치하면서 여기는 이제 D5를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금 백이 디폰을 희생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다는 거는 세미 오픈 디파일이 생겼고, 지금 흑이 가지고 있는 그 추가 폰은 여기 있는 D7 폰인데, 얘 자체가 지금 뒤처진 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칸들도 사실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백은 이제 이후에 E4로 올라가면서, 여기는 이제 폰을 조금 더 공격을 할 거예요. 얘가 E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 폰의 전진이 더더욱 힘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폰 하나 희생해 놓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성으로 경기를 풀겠다. 자, 요게 이제 백의 메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이트에 대한 압박이 들어갔고요. 칼스는 좀 전술적으로 풀어갑니다. 자, 나이트가 C6칸 나오면서 상대 잡았을 때 나이트 B4로 이렇게 포크 걸려고 하죠. 뭐 당연히 당해줄 리는 없고, 자, 퀸이 F5칸으로 가서 나이트를 위협합니다. 자, 이러면 이 위협이 진짜가 됐으니까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수비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니시기리는 E4까지 올라가면서 자, 상대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지금 백이 기본적으로 노리고 있는 데는 여기 있는 D7폰. 지금 보면은 룩과 퀸이 같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트, 킹, 퀸으로 수비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두 수비가 조금 불안하죠? 왜냐면 지금 당장에 E5 올라오고 나면 나이트는 사실 도망갈 데도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수비도 약해지는데 얘도 지금 위험에 처한다는 거고, 지금 캐슬링을 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D7칸이 한번더 약해지겠죠?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좀 이제 흑이 즉각적으로 좀 이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많은 경우 이제 G6가 좀 활용이 됐습니다. 자, G6 하게 되면 이제 퀸에 대한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E5가 올라왔을 때, 이제 흑이 나이트를 이렇게 벌려주면서, 자, 퀸을 공격하면서 이제 한수 버는, 그러니까 요런 플레이가 좀 돼요. 그 다음에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졌다가, 뭐 요런 식으로 자리 잡고, 뭐 요런 식의 플레이를 좀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 있는 뒤처진 폰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물 교환을 통해가지고, 뭐 가령, 여기 지금 E5에서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흑이 오히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또 되는 거죠. 자, 그래서 G6도 이제 하나의 전략인데, 자, 칼슨 다른 쪽을 택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G6가 아니라 D6로 올라가죠. 지금 E5 폰 전진을 막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그 핀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는 막는 게 아니에요. 뭐 나이트로 잡는다 그러면은 이 다음 수에 이 나이트를 다시 되잡을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잡게 되면은 룩과 퀸 교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칼슨의 의도는 뭐였냐면 자, 퀸 D7으로 퀸 교환하고 들어가겠다라는 게 일단 그 전략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퀸 교환이 어느 정도 강제가 되는데 지금 퀸이 도망갈 만한 좋은 칸이 없기도 하거니와 퀸이 뭐 가령 이렇게 D열로 오게 되면 이건 더 이상 핀이 아니어서 그냥 폰 잡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흑이 이제 폰두 개를 앞서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C2로 빠지게 되면 이제 나이트한테 이제 한수 뺏기면서 자,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니시기리가 그냥 퀸 교환하고 자, 폰을 회수하는 데 그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폰을 잡아내면서 이제 통과한 폰까지 만들게 됐죠. 자, 비숍 한그한대 때리면서 이제 비숍 쫓아내고요. 자, 그 다음에 룩체크 넣게 되면, 자, 이거는 흑이 캐슬링 할수 없게끔, 자, 만드는 결과가 생겨요. 지금 요 앞을 기물로 막는 거는 결코 좋은 수가 아니겠죠? 왜냐면은 뭐 이제 나이트가 온다 그러면 교환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F4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핀을 활용해가지고 결국 득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흑이 망했다. 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안 되고, 자, 체크 들어왔을 때, 자, 킹을 FA칸으로 피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이 캐슬링도 못하게 됐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룩을 쓸 수는 없긴 하지만, 근데 전개에서는 오히려 흑이 조금 앞선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가지고 있던 어떤 주도권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상쇄가 됐고, 지금 백은 퀸 사이드 쪽 기물들이 하나도 전개가 안 된, 자, 그런 상황이죠? 근데 또한 가지는, 지금 여기 있는 이 통과한 폰이 그 자산이냐, 아니면은 이게 어떤 약점이냐, 자, 그 이제 갈림길인데, 근데 얘가 장기적으로는 약점이 될 소지가 높아요. 왜냐면은 이게 기물이 점점 교환되고 나면, 얘부터 잡히고 시작할 거거든요. 가령 뭐 룩이 하나 남은 엔드게임이다 그러면 자 룩이 여기 배치하고요. 뭐킹 옆에 와가지고 협공해가지고 얘 잡겠죠. 아니면은 이제 킹만 남은 엔드게임이다. 그럼 얘부터 이제 잡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백이 최대한 이제 활동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좀 다이나믹하게 이 경기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반면에 지금 흑은 이제 역공으로 나서면서 결국 여기 있는 이제 룩이 어떤 그 활동성을 갖게 되는 자, 그 시점부터는 이제 흑한테 우세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단 경기 양상을 좀 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은 나이트 전개하면서 이어갔고요. 칼슨은 나이트 B4로 C2칸에 포크 위협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룩에 대한 어떤 수비가 좀 필요해지는데, 그러니까 예전 그 무승부 마스터 아니씨가 길이 갔다 그러면은 이게 룩 D1 하면서 좀 안전하게 갔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요새 조금 달라진 자, 일단 아니씨 길이가 여기서 맞불을 놓습니다. 나이트를 그냥 E5칸에 올리면서 자, 경기를 풀어가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비숍의 대각선도 열렸고, 그 다음에 나이트를 잡는 게또 이제 체크와 함께 선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흑이 여기는 이제 비숍을 교환한다거나 자, 그런 플레이가 안 되죠. 왜냐면 잡게 되면은 나이트한테 체크 당하면서 한수 뺏기고, 그
그 다음에 나이트와 비숍 교환까지 만들어지면서 이 어두운색 대각선에서 큰 문제를 일단 갖게 됩니다. 나이트 포크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가령 지금 나이트 포크 허용한다 그래도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룩은 못 쓰는 거고 지금 백랭크에서 폰 올라가고 룩이 2A칸 들어가는 순간에 이건 경기가 끝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흑이 이 밝은색 비숍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자, 나이트로 잡으니까 비숍이 B7칸 잡고 들어가면서 룩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한테도 룩을 잡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플레이가 있지만 백도 지금 룩을 잡는 플레이가 같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룩이 D8칸으로 오죠? 지금 비숍을 같이 공격한다 그러면 자, 두 개의 위협으로 자, 이거는 흑이 득점하는 듯 보이지만 비숍이 어차피 2포칸 오게 되면 수비가 되죠? 자, 이후에는 A3 통해 가지고 나이트 밀어내고 이제 풀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룩이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룩이 D1칸 같이 와주면서 수비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나이트가 10포칸 이동하면서 폰에 대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요 폰이 약점이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백도 지금 여기 있는 A1 룩을 못 쓰고 있으니까 자신 지금 룩을 이제 빠르게 전개하는 것보다는 요 폰을 일단 잡아내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경기를 풀겠다라는 게 일단 칼슨의 목표였죠. 자, 지금 나이트가 2포칸 가서 이렇게 수비하는 게안 되는 게 이러면은 이 비숍 대각선이 열려서 자, B2칸에서 폰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 지키겠다고 이제 다른 폰 잃게 되는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폰이 한번더 전진을 했고요. 자, 칼슨은 나이트 C2칸 집어넣어서 룩 한번 공격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폰을 잡는 이제 과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칼슨이 조금의 미스를 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가장 좋은 수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수는, 나이트가 E5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 폰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면, 지금 흑이 이 폰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C6칸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면 사실, 뭐, 비숍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러면 룩의 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이트가 와서 이걸 막게 되면 결국 D7 폰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이 지금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은 뭐 B4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여는 걸 텐데 자 이렇게 되면 그냥 폰 잡고 나서 자 경기 풀면 되죠. 그 다음에 비숍이 나이트 잡았을 때또 사이스로 이 B4 폰 잡게 되면 나이트를 공격하면서 이 B5를 상대에게 안 열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온다 그래도 이제 룩으로 되잡으면서 수비하고 나면 이 킹이 나오고 이제 룩이 전개될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시간을 좀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포인트는 지금 이 핀에 걸려 있어서 뭐 나이트를 압박하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도 결국 나이트가 F3칸 떠나면서 공격해서 이제 룩 교환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흑한테 좀 전술적인 플레이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흑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포지션 다 풀어내고 일단 동등한 상황까지 가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칼슨이 여기서 잘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개념 자체는 맞았는데 조금의 이제 수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나이트를 먼저 이 길을 막아요. 여기는 지금 폰에 대한 공격을 넣는 거, 일단 요거는 일단 동일하긴 한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이 좀 다르게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죠? 당장 이 폰을 지키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바로 그냥 B4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흑의 지금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는 여기는 룩이 전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 게다가 지금 이게 또그 백랭크에서, 그러니까 체크 당하면서 뭐 스큐어라든지, 자, 그런 거에도 노출될 수 있는, 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폰을 잡는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백랭크에서 약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 폰 교환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B파일 열고 지금 들어가려는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은 비숍을 움직이면서 한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C4 나이트도 지금 무방비 상태로 지금 남겨져 있는 자, 그런 상태고요. 자, 그러니까 이 폰을 잡는다 그러면 룩이 올라오면서 지금 나이트가 공격을 받고, 지금 나이트가 떨어지고 나면은, 혹은 이제 도망가고 나면은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나이트가 잡히면서, 자, 이거는 이제 상대에게 이제 기물을 내주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칼슨이 여기 있는 D7 폰을 잡는데요. 여기서 이제 칼슨이 이 수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가 요 다음 수를 두고 나서 칼슨이 거의 한 30분 동안 고민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수 읽기에서 이제 거기서 요 수를 하나 놓치면서 칼슨이 조금 이제 실수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식일이의 그 수는 바로 비숍이 D5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대의 그 진영 속으로 이제 쏙 들어가는 자 그런 느낌인데. 가령 지금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비숍이 공격당했고, 뭐 A6칸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건 흑이 좀 전술적으로 경기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 D파일에 이 나이트 체크가 있기 때문에 체크 걸고 나서 일단 룩부터 교환하고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비숍이 A6가 아니라 D5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 나이트 체크하면서 여기서 룩 교환시키고, 그러니까 상대 포지션을 풀어낼 수 있는 자, 그런 가능성이 사라지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 나이트에 대한 수비 그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칼슨이 결국 나이트 뒤쪽으로 뺐고요. 이렇게 되면 폰이 교환되면서 B파일이 확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이는 이 포지션의 압박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자, 비숍을 A3칸으로 전개를 합니다. 지금 이 대각선에서 좀 먹잇감들이 많거든요.
지금 당장에 폰도 약하고, 자, 폰이 떨어지면 그 뒤에 있는 나이트,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나이트, 그러니까 뭔가 줄줄이 사탕처럼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칼슨이 이제 폰을 깔끔하게 포기하죠. 왜냐면 나이트를 뒤쪽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수비하려고 하면 결국 비족과 교환되면서 이 위협은 그대로 살거든요. 지금 백랭크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잡히고 나면 이제 피네에 걸려가지고 뭐 나이트가 다음 수에 뭐 2% 온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위협까지도 같이 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백이 이제 완전히 승리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킹을 붙이면서 일단은 수비를 해줬고요. 자, 상대가 폰을 잡으니까 나이트를 뒤로 빼서 공격을 합니다. 자, 지금 비숍을 잡더라도 킹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네 시기에는 비숍을 뒤로 빼서 나이트까지 수비를 하죠. 지금 컴퓨터는 비숍과 나이트를 교환해서 이런 식으로 엔드게임을 버티는 게 최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나이트가 이 비숍한테 압도당해서 그러니까 오픈 포지션에서 좀 답이 없게 된 그러니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칼슨은 조금 더 이제 활동적으로 경기를 이제 풀어가려고 했어요. 자, A5로 비숍 한번 끌어내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핀을 풀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룩을 배치해서 그러니까 이 활동성을 갖겠다는 거죠. 결국 이제 룩을 쓰긴 쓰는데, 근데 좀 피해가 좀 막심했어요. 포지션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폰까지 하나 뺏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니시키리는 여기서 이제 나이트 A4로 일단 들어가죠. 자, 지금은 이 핀이 없기 때문에 나이트가 지금 이 포칸 오는 게 그렇게 이제 무섭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A4를 경유해서 이렇게 B6 칸을 일단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나이트가 C4 칸 오면서 B6 칸 같이 수비해줬고요. 자, 룩의 활동성을 가졌어요. 지금 흑도 이 룩이 나갔기 때문에 이후 뭐 비숍 체크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킹이 뒤쪽으로 빼면서 이제 수비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활동성 갖기 위해서 자, 나이트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룩이 C1으로 오면서 역으로 핀에 겁니다. 자, 지금 흑이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포지션 풀어내려고 하는데 자, 그때마다 이제 와가지고 계속 잡아요. 그러니까 너 가지 말라고 이제 계속 잡으면서 붙들고 있어요. 당장으로서 이걸 잡는 것이 위협은 아닌데, 왜냐면 이제 잡게 되면은 이제 룩이 체크 걸면서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근데 이제 나이트가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부분, 지금 이 비숍을 빨리 제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일단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이 B4칸 와서 체크 한번 걸어주고요. 자, 킹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또 아니시기리가 탁월한 수를 보여주죠. 자, 나이트가 C5칸을 올라가요. 그니까 이 경기에서 보면 안식일의 그 이제 기물 연계가 진짜 탁월하다라고밖에 이제 그막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비숍이 이렇게 뒤쪽으로 와서 그 D5 칸이 자리 잡는 것도 그랬고 지금 이 기물의 연계를 보면은 백의 기물들 엄청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 반면에 지금 흑은 기물들이 좀 이제 묶여가지고 뭔가 이제 어떻게든 아둥바둥 풀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좀안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백의 그 기물 연계가 완벽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도 나이트가 배치되면서 여기는 지금 그 나이트에 대한 그 수비를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룩에 대한 공격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건 뭐 사실상 나이트를 잡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이트를 잡고 들어가야 될 텐데, 자, 이러니까 룩으로 나이트를 제거하면서, 자, 이 핀을 그대로 유지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당장에 이 나이트를 지키는 것부터가 이제 그 흑한테는 그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걸 지키고 싶은데, 자, 비숍이 가서 지키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자, 비숍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다른 핀이 하나 더 걸려요. 지금 여기도 핀, 여기도 핀, 여기도 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C5 이 나이트는 안 지켜졌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비숍이 여기서 지금 G4로 가면서 또 이제 룩을 잡는 전술까지도 같이 있어요. 또 가령 이제 뭐 룩이 뒤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러면 이제 백이 이기는 방법을 고르면 돼요. 그냥 룩으로 비숍 잡고 나서 이걸 잡을 것인지 아니면 룩을 올려가지고 나이트에 대한 압박을 조금 더 한번 걸고 그 다음 풀어 갈 것인지. 자, 이거는 이제 흑이 완전히 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숍이 아니라 룩으로 지키는데요. 자, 아니시기리가 비숍을 A5칸 배치하면서 칼슨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지금 이 나이트를 지켜야 되는데 요두 칸을 뺏겼거든요. 지금 룩이 A7칸 이렇게 가가지고 비숍을 공격하면 얘가 올라가 버릴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칸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룩으로 이 나이트를 지키는 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렇다고, 룩이 뭐 가령 이렇게 D7칸 간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자, 비숍이 올라가면서 공격하면, 자, C7칸을 쓸 수가 없고, 자, 뭐 비숍이 와서 수비한다 그러면, 자, 앞서 봤던 거랑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죠? 자, 비숍이 다시 F3로 빠집니다. 뭐 아니면 G2로 빠져도 돼요. 자, 이러면 이 위협이 생겨나고, 여기는 나이트, 비숍 전부 다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숍이 A5 들어가면서, 아니시기리가 승리를 따내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진짜 무적으로 느껴졌던 칼슨이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칼슨이 좀 못했다기보다는 그 아니시기리가 진짜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이길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자, 4라운드 결과 보여드리면, 일단은 그 칼슨은 졌고요. 그 다음에 딩리런도 같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같이 지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둘다 지면서 일단 선두권에서 조금 멀어지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압투사토르프가 또 승리를 하면서 일단 선두로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4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둔 아니시기리, 그 다음에 압투사토르프가 일단 선두를 구성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타타스틸 4라운드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라운드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